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2020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처음 실행하면 다음 같은 시작 솔리드웍스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을 이용하면 파트 파일이라든지 어셈블리 파일 또는 도면 파일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를 여기서 보고서 선택해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리드웍스를 실행할 때마다 이 창이 나타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시작 시에 표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시작 창을 이용해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이 창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2020이라는 로그를 볼수 있는데, 오른쪽에 작업창이 보이는데 얘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도구 모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창이란 것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면 작업창이 보이지 않고 클릭하면 또 다시 보이게 됩니다. 얘를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도 마찬가지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작업창을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메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로그로 가면은 이렇게 메인 메뉴가 보입니다. 메인 메뉴가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작업하게 되면 이 메인 메뉴에 더 많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면 또 다시 메인 메뉴가 보이지 않는데, 이 메인 메뉴가 항상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핀을 클릭해갖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고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메뉴에서 새 파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새 문서를 해도 됩니다. 새 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웍스 새 문서를 열어줄 수 있는데, 나는 모델링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파트를 선택하고, 나는 모델링한 오브젝트들을 합쳐준 작업을 할래. 그러면 어셈블리 선택하고, 나는 모델링한 오브젝트들을 도면으로 내려야겠다. 그러면 여기 도면을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쪽 고급 클릭하고서 이쪽에서 나는 파트 파일 열래, 어셈블리 열래, 또는 도면 작업할래,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파트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좀더 템플릿까지 볼수 있어갖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파트 선택해도 되고, 초보로 넘어가서 파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트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필자는 당분간 스케치를 이용해서 피처를 만들고, 또 스케치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든 작업, 즉 모델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이 파트 파일을 많이 열고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쪽에 보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메인 메뉴에는 메뉴가 한두개 정도, 두세 개더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 편집, 보기, 삽입,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옵션을 클릭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이던 커맨드 매니저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간단하게 우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은 간단하게 중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우클릭하고 커맨드 매니저 사용. 그럼 커맨드 매니저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탭들이 제공됩니다. 피처 탭에는 솔리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줄 때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명령들이 쭉 나타나고, 스케치에서는 스케치 작업에 필요한 커브 관련 명령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서피스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제공되는 탭을 여기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피처하고 스케치는 보이는데 이 곡면이 안 보입니다. 곡면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곡면 탭이 보입니다. 곡면 탭을 감추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해줘서 체크 표시 없어지면 되는데, 필자는 곡면까지 다룰 거니까 곡면 탭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판금 작업도 할래. 그럼 판금 선택합니다. 그럼 판금
황금 작업 관련된 명령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탭으로 가서 황금은 감춰줘야겠다. 그리고 이런 특정 탭들은 난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닫아주고 싶다. 좀 복잡하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특정 탭 위로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탭으로 가서 여기서 감추고 싶은 그러한 탭들은 사용자가 감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나 이쪽은 잘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갖고 이렇게 감춰주면 됩니다. 탭으로 가갖고 일단은 디폴트 상태니까 그냥 필자는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필자는 곡면 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피처 또는 스케치 곡면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같은 탭 안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치 탭에 여기 있는 명령 말고 내가 좀 스케치 작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여기엔 등록되지 않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면 해당 탭에다 명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럼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 와서 사용자 정의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좀 직관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사용자 정의 클릭하고 이쪽으로 명령으로 갑니다. 명령으로 가서 모든 명령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여기서 스케치와 관련된 스케치 여기 있습니다. 스케치 명령도 여기 쭉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스케치는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 사각형 같은 거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똑같은 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없는 거 한번 예 선형 스케치 패턴 얘도 보이고 뭐 얘는 원형 스케치 패턴 얘는 여기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얘를 등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끌것 같다 합니다. 그럼 여기 등록됩니다. 그랬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쓸일 없다. 그럼 클릭해갖고 얘뷰 작업 공간으로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지금 스케치 탭 안에 스케치 관련 명령을 집어넣는데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스케치 작업하다 보면 스케치를 여기 수직으로 바라봐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면에 수직으로 보이고 그럼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게 해줍니다. 그럼 스케치 작업하다가 스케치 평면이 좀 삐뚤어졌을 때 얘를 클릭해갖고 바로 평평한 상태로 즉 면의 수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명령,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특정 탭 내에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얘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보면 여기 작업창입니다. 작업창에서는 여기 리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특정 탭을 클릭할 수 있고 예, 설계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박스하고 지금 에디 추가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볼트와 나사를 한번 아무거나 하나 깎아 보겠습니다. 육각 볼트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번더 들어가줘야 합니다. 네, 적당한 것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게 해줍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볼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줍니다. 이해해줍니다. 그럼 볼트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기존의 완성품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용하면은 파일 탐색기라고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솔리드웍스 파일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면 또 작업창이 축소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사용자 정의로 와갖고 새로운 파일을 열고서 사용할 치수, 지금 사용자 정의로 되는데 밀리미터 라는 측정 단위를 길이 같은 걸 측정할 때 밀리미터를 사용하겠다. 아니면 뭐 미터를 쓰고 싶으면 위에
센티미터 쓰고 싶으면 여기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피처 매니저가 있고 프로퍼티 매니저 여러 가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니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피처 매니저가 아주 중요한데 피처 매니저에서 얘를 잠깐 좀 선택하고 제거해 주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파트 파일을 하나 열었으니까 간단하게 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스케치 얘를 클릭하고 뭐 적당한 스케치란 면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는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윗면에다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를 얘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준 후에 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케치 종료를 클릭해 줍니다.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 줬는데 얘를 이용해 갖고 피처로 가고 돌출해 주겠습니다. 돌출. 그럼 이렇게 돌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돌출이 됐고 여기 OK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스케치를 이용해 갖고 다음 같이 돌출 작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출한 거를 가지고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을 클릭하고 여기 엣지를 클릭합니다. 엣지를 클릭하고 필렛이 얼마나 먹을지 좀 미리 보기 위해서 전체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지금 10mm가 되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습니다. 한 5mm 엔터 이 정도 그리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럼 필렛이 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얘가 피처 매니저입니다. 작업한 내용이 쭉 기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만들고 스케치를 이용해서 보스 돌출 작업을 했고 또 보스 돌출된 것을 가지고 필렛을 줬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명령들이 이쪽에 쭉 등록되는데 히스토리 형태로 여기에 작업 내용이 쭉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감춘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필렛이 지금 적용된데 필렛을 클릭합니다. 클릭 여기 아이콘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필렛이 감춰집니다. 다시 클릭하고 필렛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필렛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필렛을 선택하고 딜리트 해준다. 이해를 해준다. 그럼 필렛이 적용됐었는데 필렛이 이렇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말과 관련된 옵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디폴트로 여기 도움말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웹상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도움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체크 상태를 해제하고 이 도움말을 클릭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솔리드웍스 도움말 파일을 이용해서 도움말을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하지 말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움말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체크 상태를 해제해 주시고 도움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